정의원! 그 요즘 대선 준비는 잘 되고 있나? 예, 뭐 덕분에요. 그래, 그래. 박 의원님도 준비 잘 돼가시죠? 아이고, 뭐 내가 하나? 우리 뭐 밑에 사람들이 다 하지 뭐.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. 대선 포기하고 나 지지해. 어디서 개가 짖나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? 그래. 그거 듣지 않으니까 요즘 우리 송 의원님 한국그룹 박 회장님이랑 골프 치러 많이 다닌다면서? 아, 예. 뭐 조용히 얘기하면서 운동하기에 골프만 한 게 있습니까? 그렇지, 없지. 근데 골프만 쳐야지 돈을 받으시면 쓰나? 아니, 그걸 어떻게? 이제 출마 포기하고 나 지지해. 싫다면? 그럼 언론에 터트려야지. 잠깐, 박 의원. 내가 대선 준비하면서 보험 하나 안 들어놨을까 봐. 송 비서. 예. 이럴 줄 알고 내 비서를 네 비서로 2년 전에 심어놨지. 원본 파일 여기 있습니다. 수고했어, 송 비서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원본 파일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. 그 원본 파일 당장 1위네. 어이구, 무서워라. 못 주겠다면요. 그럼 뺏어야지. 양 비서. 어? 아니, 여깄습니다. 박 의원님. 이 비서가 내 비서로 2년 전에 들어올 줄 알고 내 비서를 네 비서로 3년 전에 심어놨지. 잠깐. 그럼 내 비서가 네 비서고 네 비서가 내 비서야? 네 비서가 내 비서고 내 비서가 네 비서지. 그러니까 내 비서였던 내 비서가 네 비서고 네 비서였던 내 비서가 네 비서... 뭐야! 왜 자꾸 이런 어렵게 만들어, 박 의원? 그러니까 포기하고 날 지지해. 싫다면? 그럼 언론에 터트려야지. 가자고. 예. 잠깐! 이럴 줄 알고 내가 이 건물 다 봉쇄해놨어. 난 절대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, 박 의원. 다 막아놓다니. 이럴 줄 알고 내가 비밀 통로를 만들어놨지. 가시죠. 저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. 이럴 줄 알고 내가 그 비밀 통로를 이쪽으로 다시 연결시켜놨지. 뭐야?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언론에 퍼뜨릴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럴 줄 알고 내가 기자를 숨겨놨지. 응? 장 기자! 기자! 아니! 어! 기사 작성 다 끝났습니다. 그래, 그래. 송진구 의원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. 전송만 하면 송중근 의원 이제 끝입니다. 그래, 얼른 전송해. 어떡합니까? 이럴 줄 알고 내가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지. 들어봐. 비밀번호 네 생일 아니야?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이럴 줄 알고 내가 네 생일을 달력에 동그라미를 찍어놨지. 아니, 동그라미. 0918 전송해. 알겠습니다. 그 전송하면 끝입니다. 이럴 줄 알고 내가 네 아들을 납치해놨지. 어? 아들? 와! 아버지! 그러니! 아들! 선택해. 아들이야, 원본 파일이야. 감히 가족을 건들다니. 이 비열한 자식! 이럴 줄 알고 내가 아들을 이미 호적에서 파악하고. 어! 어! 저 자식을 버려! 어!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. 네 마음대로 해. 아버지,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이럴 줄 알고 와! 전 아버지 금고에서 비자금 장부를 가져왔지. 이건 몰랐지, 아저씨. 아저씨. 잘했어, 박 의원. 이제 네 정치 인생도 끝났어. 저 장부가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.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. 이럴 줄 알고 내가 아는 경찰청장을 불러놨지. 김청장! 우리 청장! 아이고, 박 의원님. 어, 그래, 그래. 평안하셨습니까? 이놈들이야. 네. 당신들을 불법 자금 수수와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. 네, 아니에요. 저 송 의원이 다 시킨 겁니다. 다 이 사람이 시킨 겁니다. 네 정치 생활은 끝났어.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.
이럴 줄 알고 내가 경찰청장 부인을 불러놨지. 사모님. 부인이 왜? 당신 에? 나한테 할 말 없어요? 뭐 잘못한 거야? 카드값? 카드값? 비상금? 비상금? 김마담한테 전화하라. 김마담? 아유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이런 거 당장 체포해. 아유 저건 뭐야?